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키워오고 있는 이 장미허브 외목대 오늘 또 이렇게 송송송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윗순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미허브 외목대를 몇 개 키워서 당근마켓에 시집도 보내고 했는데 밑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아이들도 분리시켜줘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꽂아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 목대가 제가 한제 검지 사이즈 정도로 많이 굵어졌어요. 검지는 안 되나? 검지보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튼실하고 또 이렇게 지지대 없이 혼자서 아주 빳빳하게 그죠? 볼까요? 얼굴을 제대로 보면 약간 노릇노릇하죠. 햇빛을 많이 쬐면 이렇게 살짝이 노릇노릇하답니다. 그래도 햇빛을 많이 봐야지만 제일 건강해지는 아이가 이 장미허브랍니다. 장미허브랑 똑 닮은 삭스럼도 있죠.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건데요. 삭스럼도 직광에 가면 뭐물 주면 얼룩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꽃도 많이 피우고 또 건강해진답니다. 우짤하지 않고 장미허브만큼이나 삭스럼도 우짤함이 심하죠. 이따가 외목대로 키운 아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우선 이 장미허브는 정말 전형적인 노지형입니다. 햇볕 많이 봐야지만. 우짤하지 않고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또 화초 키우다 보면 또 그냥 키우면은 재미없잖아요. 삽목도 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다른 모양으로 또 키워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화초 키우는 재미를 더해갈 수 있답니다. 순간순간 이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쏙 올라왔어요. 이렇게 순이 조금 올라왔다. 요 간격이 좀 넓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자르거든요.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언니들 보면 아깝게 또 자른다 이러는데 그렇게 잘라줘야지만 여기서 보죠. 위에 한 칸이나 두칸 정도 이렇게 똑 떼줘요. 그러면 여기서 또 순이 또 하나나 두 개나 나오겠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제가 두 손으로 받쳐도 될 만큼, 그죠? 그래도 남죠, 중앙에. 그래야지만, 이렇게 빵빵하게, 동글동글하게, 토피어리형으로 키울 수 있답니다. 그죠? 여기 뗐으니까 또 뒤에 하나나 두개 정도, 이렇게 하나나 두개 정도 이렇게 떼주면 되거든요. 엄청 많아요. 머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거 다 떼려면 우리 친구님들 지루하다고 도망갈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래도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만지면서 기분 좋은 아이가 이 장미허브랍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는 그냥 키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작은 요런 성장점만 떼주면 키를 조금 더 키우면서 자랄 수 있겠죠. 요 중심을 이렇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여기 작은 아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만 자를게요. 요 아이는 조금 더 키우고요. 두 개 자를게요. 두 개.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 보세요. 요 밀을 중간중간에 박으면서 자른 아이들은 두 개가 나왔죠. 요렇게. 여기도 두개 나왔죠. 요렇게 해서 얼굴이 많아지는 거랍니다. 그냥 마냥 키만 크게 냅두지 마시고 요 장미허브는 웬만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요. 거름을 많이 주면 막더 쑥쑥 우짤하겠죠. 약간 척박하다 싶게 키우다 보면 키가 조금 더큰 아이는 그냥 두개 떼고 그죠? 두개 떼면은 키가 비슷해지겠죠 옆에랑. 키가 조금 작다 싶은 아이는 이제 이렇게 하나만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해서 이렇게 떼주면 되겠죠.
우리 율마도 막 그렇게 떼주잖아요. 순치기를 해야지만 요 위에 차이가 많이 나죠. 땡거랑 안 땡거랑. 그럼 요거 두개 떼면은 이게 중심이 거의 균형이 잘 맞겠죠. 이렇게 떼줘야지만 이쁘답니다. 밑에 화분이 한 22, 3cm 정도 돼요. 근데 위에 얼굴이나 밑에 화분 높이나 거의 같아요. 40 몇 cm 전체 키가 되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얘를 떼야 되겠다 싶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떼주면 또 그죠? 풍성하게 예쁘게 수영 잡으면서 키울 수 있답니다. 얘는 정말 햇빛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햇빛 없으면 또 금방 웃자라 버리니까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 지금도 거리대에서 자리가 다육이 때문에 자리가 부족하지만 이 아이만은 거리대에 내놓고 있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칼란디바예요. 칼란디바 지금 꽃이 다 지고 이 아이도 꽃을 떼야 되겠어요. 꽃이 다 지고 제가 노지로 보내야지 했는데 지금 아직도 못 보냈는데 오늘은 꼭 보내야 되겠어요. 이 아이 삽목도 굉장히 잘 되죠.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자랐죠. 이 아이도 뭐 하얀 뭐 이게 진딧물 같은 게잘 끼어요. 이 아이가 통풍이 안 되거나 실내에서 키우다가 보면 그렇게 되니까 이 아이도 정말 제 검지 손가락만 해요. 엄청 목대가 굵거든요. 그죠? 이 아이도 꽃 보고 나면 노지로 내 보내줘야지만 건강하게 여름 내도록 가을까지 햇볕 많이 보면 또요 겨울 이른 또 봄부터 얘가 꽃을 보여주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 많이 보여주면 또그 다음에 얘 꽃을 더 많이 볼수 있답니다. 이 아이도 삽목 잘 되죠. 지금 여기 제가 미리 꽃대 자른 자리에서 벌써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꽃대를 너무 어중간하게 잘랐기 때문에 조금 더 자르게 할게요. 지금 계속 여기 실내에 둘수 없는 게, 또 힘이 없어져요. 입장이 커지면 무겁기 때문에 이 가지가 처지잖아요. 그래서, 햇빛 속으로 나가면 입장이 오그라들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그렇답니다. 우리 흔히, 화원에서 이렇게 키워서 온 아이들은 막 입장이 널찍널찍하고 다육이도 그래요. 입장이 완전 하우스 안에서 컸기 때문에 입장이 넓고 좀 약간 힘이 없는 경향이 있죠. 근데 햇빛에 내놓으면 또 입장이 단단해지고 오그라들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도 베란다 안에 있던 아이 햇빛에 내놓으면 이렇게 널찍널찍했던 잎들이 좁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꼭 햇빛 아래서 달궈주시면 진짜 짱짱하게 병치레가 전혀 없어져요. 이 진딧물 끼어있던 것도 바깥으로 내보내면 건강해지거든요. 이 아이도 꼭 밖에서 바깥바람 쏘이면서 줘야 되는 아이랍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무거우니까 이 가지가 이렇게 휘어졌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휘어졌기 때문에 햇빛으로 가면 이 아이가 힘이 들어가면서 건강해진답니다. 이 밖으로 내칩시다. 그리고 이 보라삭스놈이에요. 보라삭스놈인데 이 아이도 목대가 나무젓가락보다는 더 굵어졌어요. 이 아이 웃자람 대마왕입니다. 바깥으로 햇빛을 많이 보여줘도 이 아이는 웃자람이 심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리를 걸어서 빨래 건조대에 걸어놓고 키웠는데 이 아이도 순간순간 제가 꼬집기를 많이 해줬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도 이 아이는 쑥 키가 컸잖아요. 이 아이도 막 이렇게 떼줄게요. 적심도 하고 막 이게 삽목 적 잘라서 삽목도 하고 하는데 이 아이 자라는 걸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 아이가 웃자람이 심해요. 햇빛을 지금 정원에도 갖다 놨는데 거기도 보면 밖에 있어도 키가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주 자주 이렇게 꼬집어줘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먹대가 깔끔한 이렇게 외목대가 되게 힘들어요. 밑에서 벌써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또 가지를 만들어 버려요. 요런 가지는 정리해서 그죠? 조금 나아지죠. 정리해서 또 외목대형을 유지하려면 또 그렇게 잘라줘야 되고요. 이렇게 큰 이빨이들은 이렇게 잘라주면 요 속에 작은 잎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답니다. 이큰 잎들에 대해서 속에 작은 아이들이 올라오는 요런 곳에서는 이큰 잎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더 건강하게 우리 속잎들이 자구들이 더잘 자랄 수 있답니다. 이 아이만큼 정말 부지런히 꼬집게 해줘야 되는 아이들도 없어요. 가지도 많이 나오고 꽃도 더 많이 피겠죠. 이렇게 보는 순간마다 이렇게 진짜 장미어부랑 많이 닮았죠. 그래서 이렇게 외목대형으로 키우는 거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또 복잡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내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또 특별하게 화초 키우다 보면 또 이렇게 외목대나 다른 모형으로 키워보고 싶은 때가 많죠. 그래, 그게 또 화초 키우는 재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외목대로 토피어리로 한번 키워보는 것도 화초 키우는 재미를 더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요 3종 외목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